제천시는 공정이 비슷한 두 개의 사업을 통합 감리해 비용을 10억 원 가까이 줄인 환경사업소 정효화 팀장에게 2천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정 팀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발주한 수처리시설과 찌꺼기 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감리를 통합 발주하면서 감리비 9억 4천만 원을 절약했습니다. 제천시에서 예산 성과금 대상자가 나온 건 이 제도가 마련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정 팀장은 성과금을 인재 육성 장학금 등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.